오늘 대구부터 갑니다. 편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농촌에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이 경북 상주의 한 마을에서 스마트한 청년들이 똑똑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셋, 레디, 고! 청년! 예, 청년! 예,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이는 이곳 귀농귀촌 1번지 상주에서 만난 스마트한 농부들 지금 함께 상주로 가보시죠. 이곳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별리입니다. 농지를 청년들에게 대여해주시는 것은 물론 농사에 대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저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 실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아니, 상주에는 이렇게 청년 농부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상주하실지 몰랐어요. 상주에.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네. 청년들에게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청년 스마트팜 밸리입니다. 어떤 작물을 농사 짓는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멜론을 짓고 있습니다. 멜론! 어머! 야, 멜론이 엄청 예뻐요. 올해 첫 수확을 앞둔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멜론팀. 이곳의 특별한 점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부에게 스마트팜 농사에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준다는 겁니다. 초록초록 싱그러움이 막 느껴져요. 그렇죠. 이렇게 큰 규모를 우리 청년 농부들이 다 농사 지은 거라 말씀인 거죠? 네, 저희 다섯 명이서 지은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멜론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주렁주렁. 네, 이제 곧 수확이라서. 아주 잘 키웠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멜론 하면은 노지에서, 밭에서 네, 그렇죠. 재배하는 것만 봐서 네. 이렇게 수경 재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수경 재배가 보통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율이 되게 높은 데 비해서 이런 것들은 수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양액으로만 키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농사 지은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들? 저 이제 18개월. 19개월, 20개월 차입니다. 2년이 채 안 되셨는데 네, 그렇죠. 너무 똑똑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 뭐 가르쳐 주시는 박사님과 밸리에서 교육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아, 공부 열심히 했죠. 안동부터 영천, 대구까지 사는 곳도 삶의 방식도 모두 다르지만 멜론으로 하나가 되었는데요. 다섯 명이 힘을 모은 결과 맛있는 멜론이 탄생했습니다. 멜론수록 너무 탐스러워요. 아, 네. 얘가 네. 지금 잘 익은 걸로 아, 보이는데. 그래요, 이것도요? 어? 네. 그리고 여기 달리 여기도 아, 잘라주고. 우와, 우와, 무게가 엄청나다. 그럼 엄청 잘 익은 거죠? 네. 보통 무게가? 겨울에 보통 이제 1.3kg에서 5kg 정도인데 저희가 그 두 배를 키웠습니다. 이야, 두 배요? 이렇게 잘 익은 좋은 결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 자식을 키운 마음입니다. 보내기가 싫어요. 아, 그래요? 청년 동문인데 그 마음을 알아요? 미연 모릅니다. 저 미연입니다. 아, 미연이에요. 아, 근데 그만큼 엄마의 네. 마음이 되거죠? 네, 그렇죠. 오. 제 자식이죠. 애지중지 키우세요? 네. 정말 예쁘게 잘 키우셨네요. 와가지고 그렇죠? 잘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키워낸 멜론. 마음 맞는 다섯 청년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조합 설립으로 함께 농사를 짓기로 했다네요. 아무래도 농사일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네. 초반에 실수하는 실수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에피소드도 많죠? 멜론이 처음에 모종이 오면 생장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개를 제거해버리면 멜론은 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개가 아이고.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생략점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어머나. 어쨌을까. 네, 그래서 거의 한 줄은 다 날렸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아, 같이 자랐어요? 네, 같이 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틀린 친구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쳐보니까 네. 실수를 해도 실수인지 모르네요. 맞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실수투성이었던 청년들이 지금은 최고의 상품을 만드는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확 한 5일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어 보이는 애들만 샘플로 따서 당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준비됐어요? 아, 여기 사나요? 오, 바로. 나르시가 딴 거는? 네. 이건 거의 3kg입니다, 그죠? 와, 2.9. 와. 와. 모양은 지금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색깔 너무 예쁘다. 저희 나르시. 당도계가 네. 여기. 예? 저요? 네? 땅도개. 소문 났네요. 보기에도 맛있게 생겼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할게요. 어, 맛있어 보이죠? 기대 볼게요. 네. 네, 나리 씨가 정확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믿어주세요. 와, 기계에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과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달아. 저희 당근이 한번 체크해볼게요. 맛있어요.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확이 한 4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한 13브릭스 이상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네. 아, 저기 눈금이 보이네요. 아, 3브릭스 3.5.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본판장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가격을 좋게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요즘 청년들의 농업에는 스마트함은 기본입니다. 매달 데이터를 기록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경 재배 등 다양한 농법을 시도해 보는데요. 특히 각자 역할을 정해서 일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함께 성장해 가는 청년들입니다. 관장이라는 판로가 있는 이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약간 뭔가 네. 농업이라는 분야가 되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청년들. 이들이 그려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청년들의 땀방울이 담긴 맛있는 멜론 제대로 맛봐야겠죠. 멜론 파르페부터 멜론 빙수까지 4종 멜론 디저트 완성입니다. 청년 농부들의 정성과 또 노력이 가득 들어간 우리 멜론의 달콤한 맛 제대로 맛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달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져요. 우리 또 청년 농부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서 서로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힘든 일도 다 같이 더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간을 같이 지금 보내는 거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함께 꾸는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멜론 자체를 잘 키워내는 게 저희의 목표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이 6차 산업까지 같이 저희가 만들어낸 상품들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아자아자! 아자, 아자. 파이팅!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상주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혁신밸리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요. 저렇게 또 열정으로 똘똘 묻힌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의 내일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혁신밸리에서는 청년들이 농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0개월간 교육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2년간은 조금 더 적은 임대료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도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 오늘 만나보신 경북 상주를 비롯해서 4개의 혁신밸리가 있다고 해요. 이곳에 가신다면 청년 농부들의 꿈 다가가는데 한 발 더 쉽게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 보셨습니다.